안녕하세요. 부동산 속속TV 부동산 키움입니다. 오늘은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날씨가 여전히 희뿌연 날씨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소식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남 5구역에 대한 이야기 들고 왔는데요. 제 등 뒤에 있는 곳이 한남 5구역에 변전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한남 뉴타운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기로 한남 5구역인데요. 대지 지분도 많고 주택들이 다 커서 사업성이 많은데 총 45개동 2,400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인 변전소 이전 문제가 지금 조합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지금 조합 측에서 좋은 방향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변전소 이전 문제와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부분은 협력업체를 통해서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건축 심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가 우리 이 올해 안에 꼭 날 수 있도록 많이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5구역 외에 다른 구역 소식들도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